너 우리 경기도의 경기라는 이름이 내년이면 무려 1000년이 되는 거 알아? 1000년? 1000년이라고 하니 왠지 환상 속의 도시 같다. 1000년의 해를 맞이해서 경기도에서는 투어를 다니며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대. 모아서 뭐하게? 우리의 의견을 모아 정책이 되게 한다는 거지. 단순히 1000년이 된 환상 속의 도시가 아니야. 우리의 상상이 현실로 구현되는 곳이야. 대한민국의 심장 경기도. 고려시대부터 불린 경기라는 이름은 어느새 1000년이 되었습니다. 1000년 동안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뛰어온 만큼 경기도민의 목소리를 모아 미래 비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지금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법정 시한이 내일까지 처리가 될지 의문인데요. 자, 캐스팅보트 쥐고 있는 국민의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회 예결특위 소속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오늘도 협상은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예결특위 간사들끼리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와 별도로 아주 핵심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들끼리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일까지 뭐 합의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결국은 원내대표들 간의 협상 상황 또 결단에 달려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제 느낌에는 비관적입니다. 아주 한숨을 크게 쉬시네요. 제 질문에. 자, 국민의당은 지금 뭐가 제일 큰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지금 공무원 일자리 부분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일자리 안정자금 보전해준다고 하는 3조 예. 원, 이 두 가지 이상이 제일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공무원 증원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왜요? 우선, 지금 예산 추계가 정부에서 아주 주먹구구고 본인들 편리할 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의하면 임기 5년 동안에 공무원 일자리 27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시면서 대략 지금 35조 원 정도 돈이 들겠다라고 추계를 하시거든요. 예, 예. 근데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한 번 임명되면 평균 재직 기간이 26년이고 퇴직을 한 다음에도 17년간 추가로 연금을 더 타갑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공무원 임용이 5년이나 뭐 3년, 2년에 그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전체 예산을 추계를 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는데, 예.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자신들 임기 동안에 비용만 지금 추계를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5년치만? 예. 예. 그래서 예. 그 근본적인 이 관점이나 이 생각을 좀 바꾸고 중장기적인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서 좀 다시 해보자 라는 예, 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지금까지는 보면 역대 정부에서 매년 공무원이 증가되어 왔던 순증 숫자가 매년 2,000명 내지 3,000명입니다. 3,000명을 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 17만 명이라면 5년이면 얼마입니까? 매년 한 3만 명, 2만 5천 내지 3만 명씩을 예. 지금 증원을 해서 10배씩을 지금 증원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예. 거의 나중에 가면 이게 지금 이제 추계를 해보면 적게는 한 320조, 많게는 530조까지 지금 추계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건 안 된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예. 있고 예. 두 번째는 또 실제 현장에서 그 정관영 앵커께서도 이게 이제 그 많이 보셨겠지만 그 공무원들 유학 갔다 와서 보직 못 받고 그냥 인공위성처럼 맴맴도는 공무원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예. 그게 중앙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정원 1,000명, 2,000명 되는 지방자치단체 군청이나 구청에도 보직을 못 받고 있는 공무원이 50명에서 예. 100명씩 되거든요. 예, 예. 그럼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좀 먼저 해라. 알겠습니다. 예. 예, 시골에 또 단적으로 예를 들어가 보면 시골에 있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요새 시골에 이제 농촌에 인구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골 중학교는 학생 수 60명인데 선생님하고 학교 교직원까지 해가지고 한 20명에서 25명이 학교에 있거든요. 예, 예. 그럼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체적인 국가 계획에 따라서 재배치를 하고 나서 증원 얘기를 해도 늦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선거 당시에 공약했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그냥 계획 없이 예.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저희들 관점입니다. 근데 소방관, 경찰관, 사회복지 그 담당자 이런 사람들 늘려야 한다는 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도 내걸었던 공약 아닌가요? 글쎄 그렇게 뭐 안철수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소방관 뭐 17만 명 늘리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
그때 당 규모의 차이가 그때 당시에, 있다. 그때 당시에 워딩을 제가 그대로 전해 보겠습니다. 예, 예. 대한민국 안전에 필요한 공직자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 이 숫자는 확충해서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요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늘리겠다고 뭐 안철수 후보도 공약했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네, 네. 그 문재인 대통령 일자리 17만 개 늘리겠다는 공약하고는 이게 본질이 이 초점이 다른 얘기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는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본질은 예. 지금 현재의 이 공무원 증원이 실제 우리 사회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지속 가능하냐 이 관점에서 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보조 3조 이거는 네. 왜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보기에 이제 내년 최저임금이 지금 7,530원으로 16.4%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낙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아파트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배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소규모 영세 사업자에서는 결국은 이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잘라낼지도 모른다라는 이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예. 이게 지금 이 돈을 3조 원을 가지고 이제 긴급히 이 최저임금 보조문을 위해서 풀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가령 지금 이제 정부 얘기가 3년 내로 이제 3, 4년 내로 이게 최저임금 만 원대를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인데 내후년 최저임금은 8,000 얼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내년에 3조를 풀었는데 그러면 내후년에는 사실은 한 7조에서 8조를 풀어야 되거든요. 아, 점점 늘어난다. 그 다음에는 한 11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정부 얘기로는 일단 1년간만 풀고 그다음에는 안 풀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이 최저임금을 늘린 문제점을 딱 1년간만 어거지 단방 처방으로 지금 이걸 그냥 막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체계적이지도 않고 국가의 재정 부담에도 적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어서 예. 그 예산을 쓸 바에는 차라리 좀 간접적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뭔가 조금 새로운 방식을 고안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얘기고요. 예. 그렇게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건 유례도 없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런 이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좋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양보하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충선을 좀 찾자. 이런 협상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 입장은 이게 대통령의 핵심 공약사항이고 국정 철학이다. 예. 근데 새 정부가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예산인데 예. 야당 당신네들이 무조건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예,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철학인데 그거를 부인하려고 하면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 발도 못 물러선다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만 좀 절충해서 공무원 숫자를 뭐 조금만 좀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국민의당은 동의해 줄 의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지난번 추경 때도 사실은 공무원 숫자를 가지고 이제 많이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예, 예. 결국은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군 부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 정도 동의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필요한 수요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좀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보여지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은 동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막무가내라면 협상에 관한 어떤 자세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막무가내다 이렇게 보신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참 내일까지 쉽지 않겠네요. 그렇다면. 그래서 한숨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내일 그냥 상정돼서 바로 표결에 들어가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글쎄, 일단 지금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주말에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요. 네. 자기 지역 내려가지 말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24시간 대기하고 있어라라고 엄명을 내린 예. 상태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부 대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근데 자동 상정돼서 표결에 그냥 바로 들어가면 국민의당 반대하면 부결되겠네요. 그런데 아마 이제 법률상으로는 이제 자동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예. 의장께서 실제로 표결을 실시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의장께서 최대한 아마 실제 표결에 들어가는 걸 좀 시간을 좀 늦추고 알겠습니다.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 타협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부결될 것처럼 보이는데 표결 실시하지는 예. 않겠죠.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었습니다.